여러분들, 제가 뒷자리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앉게 되는데요. 제가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이건 블로그 시절 때인데, 리무진 체험으로 뒷자리 앉아본 거는 마지막이었죠. 그때가 불과 어느새 4년 돼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 버튼 여기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패스 기능을 끄면은 내 뒷자리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시면 스웨이드 쿠션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베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좌측에는 제가 지금 고프로를 매달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는데,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햇빛 가리개죠, 선블라인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날씨 같은 이런 정보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안 그래도 매우 나쁨이라 나오는데 여기서 나쁨 나오네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G19에는 공기청정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수납 공간은 제가 운전했을 때보다도 굉장히 폭이 깊고 넓네요. 이 점 좋고, 이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갖춰져 있는데, 자외선 충전기가 이 안에 위치해 있네요. 여기 버튼 여기 누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담으면 소독이 되죠. 여기서도 뭐 에어컨 이런 건 다 조작 가능하고요. 뭐 공조라든지 마사지. 지금 이거는 등쪽 부분, 그러니까 허리 부분이 좀 강도 조절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골반 쪽, 그런 쪽에 좀 위치하고, 이게 허리네요 완전히. 뭐 화면 조작은 이 정도까지 해도 뭐 만질 일이 그렇게 뭐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그냥 이건 잠깐 체험이고, 오늘 같은 날 뭐 여기서 주식 같은 것도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거 보니 G19에서도 이게, 자, 전에 G80에서는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거 봤던 거 기억하거든요. 뒷자리 상석에서도. 일단은 오늘은 잠깐이니까 뭐 다른 거 조작해 보고요. 이쪽에서 이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레스트. 자동으로 발판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완전한 상석 포지션이 되는 거죠. 누워서 가도 되고. 뭐 이러면은 운전자가 안 보이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각도가 잘 내려가져 있고, 당연히 후측방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편해 할 이유는 없어요, 주행 중에. 이쪽에는 이렇게 뭐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도 선풍구 이렇게 있고, 심지어 옷걸이도 있어가지고, 점퍼는 무게가 좀 돼서 걸기가 좀 불안해가지고 이쪽에 뭐 정장을 걸친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운전석에서 소재를 봤었는데, 확실히 뒷자리 앉아서 소재 보는 거랑 운전하면서 소재 보는 거랑 느낌이 정말 달라요. 이런 최고급 나파 가죽도 뭔가 더 여유롭게 와닿고, 이 우드 자체도 이게 진짜 리얼 우드죠. 근데 이 바닥에도 여기도 스웨이드가 깔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발을 신는다면 좀 세척하기가 좀 곤란해질 텐데, 웬만해서는 신발을 벗는 게 나아요. 어차피 여기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신발 모래도 다 묻어져 있고 그러는데, 진짜 굉장히 여유롭게 올 수 있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운전석의 수납 공간보다 이쪽 수납 공간이 더 많네요, 사실상. 이 위쪽에는 스웨이드가 담겨져 있는데, 운전석은 이제 앞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 앞쪽까지 있으니까 더 와닿죠. 모든 면에서 실내 분위기가 많이 와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뒷자리 앉아보면서 이렇게 고속주행으로도 달리는데, 뭐 떨림 그런 거는 당연히 여기서 잘 못 느낄 정도. 그냥 눈 감아서 간다면야 뭐 여유롭게 그냥 가는 느낌이죠. 뭐 지금 잠깐 가속도 해줬는데, 진짜 뭔가 비행기 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기차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를 달려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그냥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요철 지금 하나하나 넘는 것도 큰 무리는 없고, 지금 이렇게 코너도 돌고 있는데, 뭐 눈까진 감진 않았지만 만약 눈 감았다면야 그것도 잘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솔직히 여러모로 편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2까지 쓰고 있는데, 운전자도 편안하고 뒷사람도 이렇게 편안하고. 그러니까 제네시스 G90은 오너드리븐이랑 쇼퍼드리븐 둘 다 갖춘 차예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전장도 길어졌다고 해요. 길어졌으니까 뒷자리도 더 좀 넓어진 느낌이죠, 이전에 비하면.
아니, 오늘 날씨가 솔직히 좋았다면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밖에는 뭐 지금 마스크 껴가지고 대기질 뭐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안에는 지금 공기청정기까지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뭐 숨 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USB 같은 걸 가져왔었다면요? 아 아니지 저 구름님 괜찮으면 음악 좀 잠깐 틀어줄 수 있어요?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이렇게 좋을 줄은 제네시스 수지에서 잠깐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네, 내리기 싫어지죠 지금요. 이 정도면 얼마나 편안한지 제네시스 G19이. 자 이렇게 거의 도착해 가는데요. 네, 그냥 지금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목례 인사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G19 이번엔 제가 직접 운전하는 오너 드리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영상을 찍네요. 이상하게 운전한 적은 있었는데 촬영 좀 날려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운전을 제가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G19은 부분 변경된 모델, 그러니까 EQ900 부분 변경된 거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도 실내는 매우 고급스럽고 깔끔했는데 현재 G90 실내의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브라운 이런 계열 때문에 그런 건지 중후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근데 차체 겉 외장을 바라보면 이제 G90도 젊잖아요. 요즘 BMW 7시리즈나 아우디 A8만 봐도 젊고 심지어 벤츠 S클래스 역시 뭔가 중후한 느낌은 그래도 남아있죠.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원래 같으면 외장 실내 찍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전에 외관 실내를 찍었어요. G19 그렇기 때문에 외관 실내는 위에 추천 목록 가서 아니면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아우트로에서 올릴 거예요. 거기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하는 건 두 번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 오면 이렇게 지금 올려주죠. 이 후측방 모니터가 진짜 좋은 게 사이드 미러를 솔직히 안 봐도 되거든요. 물론 G90에 사이드 미러 알고 보면 이렇게 볼록 나와 있으면서 뭔가 매끈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후측방 모니터 사각지대가 진짜 없을 정도거든요. 웬만한 건 다 잡아줘요. 미러 보면 사각지대 때문에 또 숄더 체크해야 되지 좀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고개만 잠깐 숙이면 되니까 아무래도 제네시스 중에서 끝판왕이라 그런 건지 후측방 모니터 퀄리티도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확실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이런 실내 인테리어 분위기 바라보면 이 핸들 자체도 완전 나파가죽이라서 그리고 핸들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원래 핸들 색상 하면은 그냥 다 검은색이든 그냥 단조로워요. 사실 색상은 이렇게 특출난 건 뭐 디자인 말고는 없는데 이거는 여기 이 가운데 부분이 이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그렇고 여긴 완전 어두운 다크 계열이죠. 여기는 좀 밝은 그런 브라운 느낌이라면 뱅앤올룹슨은 지난번 슈퍼드리븐 체험 때 들어봐가지고 당연히 뭐 USB 안 가져왔지만 음질은 그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마침 오늘 미세먼지도 없어요. 와우. 벚꽃 물론 다 졌지만 벚꽃 이렇게 보면서 G90 운행한다면야 재밌었을 텐데 뭐 그래도 미세먼지 없는 게 어딥니까. 그게 다행인 거죠. 뭐 공기청정기 시스템도 당연히 잘 들어와 있죠. 끝판왕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비교적 정말 퀄리티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뭐 지금 내비게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안내까지도 잘해주고 크기도 커요. G90에는 후륜조향이 달려있어가지고 지금 60km 이상일 때는 같은 순반향으로 만약 60km 이하인가 그때부터는 역방향으로 작동이 되죠. 이거 진가를 발휘하는 거는 유턴할 때나 완전 급코너일 때를 진짜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핸들 돌리는 그 조작감이 너무 가벼워요. 이 차가 자연흡기는 아니에요. 원래 제가 오래전에 시승했었던 그 G90은 3.8 가솔린 자연흡기였었거든요. G80에 들어가는 3.5 터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무게는 이게 더 무겁죠. 지금 이런 코너링 돌 때도 핸들 그냥 진짜 얼마 안 가봐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륜조향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캘리퍼도 당연히 이거 뽀피 정도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동 지금 이렇게 스무스 잡을 때도 뭔가 깃털이 딱 그 세워지면서 브레이크 잡는 그런 담력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답답하지가 않아요. 아 진짜 솔더 체크 안 해도 될 정도. 지금
여기 사실 안 보였었거든요 차는. 근데 여긴 다 보여요 후측방 모니터가. 이게 프레임 퀄리티가 60프레임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50 정도는 되거든요. 보는데 그렇게 손색이 없어요. 30프레임 정도 안 되니까. FHD를 보는 것보다 마치 UHD 그런 거 보는 느낌? 정말 퀄리티 하나 진짜 깔끔하거든요 카메라. 아직 신형 7시리즈는 안 탔고요. 신형 S클래스는 제가 탔었는데 주행하면서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 사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라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에 이게 다 시스템 환경이 정말 다 잘 맞춰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옵션들 다 넣어져 있으니까, 뭐 통풍 시트든 뭐 열선이든 다,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마침 여기 들어섰으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작동해보죠. 사실 이거 뭐 두 말 할 거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거 여기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들 다 사각 모양으로 잘 나타납니다. 물론 이게 테슬라만큼 거의 무슨 60프레임의 그런 완전 3D 타입은 아니죠. 그래도 현실 좀 있는 그런 증강현실 느낌 타입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 원래라면은 여기 나왔었거든요 우측에 센터패시. 근데 현재 G19, 제가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G18이었었거든요 근데 G19에는 이렇게 계기판에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차선 변경 이거 자동도 있어서, 근데 지금 옆에 차가 있기 때문에 안 이게 작동하실 불가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차간거리를 그러니까 빠르게 인식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AI 시스템 하나는 이게 좋거든요. 앞에 있는 차 바로 발견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속도 빨리 줄여주고, 반응 속도가 엄청 좋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실선인 구간에서는 차선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뭐 거의 도착해가니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끄고요. 이 정도면 진짜 적삼사 전혀 부럽지 않고 거기에 꿀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주행감도 이게 서스펜션 기능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런 요철 하나하나 넘는 것까지 다 잘 잡아줍니다. 승차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부드러워요. 뭐 두 말 할 게 뭐가 있어요. 독일차 부럽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이런 곳에서도 진값 발휘하죠. 그러니까 여기 돌 때 지금 이렇게 핸들 진짜 많이 안 감았어요. 지금 이럴 때 역방향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짧게 느껴져요. 지금 핸들 진짜 얼마 감지 않았거든요. 엄청 부드러워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 기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제네시스 G90 그리고 좀 쉬었던지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3.5도인가? 5도? 뭐 그냥 그렇게 타박이 많진 않다고 하는데, 근데 이 조그만한 각도의 조향이 알고 보면은 전 이거 체감이야.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체감을 못하겠다, 있어봤자 뭐하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 핸들 이렇게 살짝만 돌려 전 이거 체감이 크게 와요. 이 기능은 당연히 빠질 수 없죠.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앞에 메시지가 뜬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핸들이 투포크인데 사실 GV80은 좀 그랬었는데 뭐 나온 지 이제 좀 이제 페이스리프트 거쳐야 되는 단계인 차지만 그 이유라 그런 건지 반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핸들 디자인 이거 고급스럽게 정말, 그리고 뭔가 중후하면서도 어르신분들이랑 젊은 사람들 다 같이 와닿게끔 이 핸들 디자인 참 보기 좋아요 제가 봐도 이거.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자 핸들 가볍게만 그냥 돌리면 돼요. 많이 돌릴 필요도 없고 힘줘서 뭐 그렇게 돌리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센터페시아에 증강현실이 나오는 것보다 계기판 쪽에 증강현실 나오는 게 더 진짜 좋을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운전할 때 사실 센터페시아 부분을 그렇게 뭐 많이 보지는 않아요. 조작하는 거 왜 아닌 이상 계기판을 자주 보지. 야 진짜 방음 처리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차가 쌩쌩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지나다니면도 정말 조용합니다. 마치 내가 심해 속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슈퍼들이 분이잖아요. 뒤에 VIP 태우고서 그런 차량인데 감성이 좀 있어야죠 당연히. 뭐 한번 풀악셀 밟고 그러고 싶지만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시승하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를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블랙박스래요. 그때 펠리세이드 시승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디서 모니터링 하는지는 이게 날 모니터링 하는 건가? 당연히 네 G90 좋습니다. 좋게 평가해요? 아니 당연히 좋아요. 저 아시겠지만 뭐 좋아할 건 좋아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편이니까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전 아쉬울 게 없다고 봐요. 현대자동차에서 뭐라 안 하겠죠. 물론 네티즌들에겐 욕을 먹을 수 있겠어요. 혹시 현대빠 아니냐 뭐 이런 말 많이 하겠죠. 지금 딱 이제 4시예요 아까 저는 이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으로 오면서 차가 많이 밀려서 피곤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승 기다리느라 그 밥을 또 먹어야 되지
몸에 사실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G90의 시트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독일에서 그 척추 인증 그걸 받았대요, 공학을. 뭐 한마디로 이것도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시트 이런 거 뭐 디자인하고 그랬겠죠. 이 시트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딱딱하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겠다. 뭐 그거 쓰고서 간다면요. 이 시트도 편리하고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휴게소를 안 들러도 될 정도. 뭐 당연히 안 들러도 되겠죠, 이 정도면.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지금 이런 모드도 한번 처음 봤는데,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쓴다면요 이거 모드를 할 거예요. 증강현실 모드 말고. 왜냐면 차선 이렇게 딱 나와져 있잖아요. 차선 자동 변경할 때도 이걸로 딱 봐서 하고, 차선 유지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앞에 차가 있고 뭐 등등.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완전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도 있긴 있죠.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쓴다면 전 아까 지금 방금 그 기능을 그냥 쓸 거예요. 아 그래도 이게 차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발차감도 정말 부드럽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뭐 스포츠 모드 그런 조작은 있어요. 액티브 사운드를 강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된다면요 뭐 배기음 듣는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전 G90 가지고 G90이 물론 지금은 젊어졌죠. 옆에서 봐도 패스트백 그런 타입인데 저는 그 모드를 안 쓸 것 같아요. 액티브 사운드 중후한 차량의 그런 컨셉에 걸맞는 차량인데 뭐 스포츠한 그런 용도는 또 아니잖아요. 고성능 차도 아닌데 맞추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이제 계속 일반도로만 주행하니까 뭐 여기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어차피 외관도 그런 걸 다 찍었었으니까 독삼사 부럽지 않을 만큼 C시리즈나 S클래스 A8 당연히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리무진 체험 그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부분 변경된 그 G90에서 그러니까 EQ900 부분 변경 모델이 그 G90 그땐 리무진 체험이 있었어요. 완전 차가 전장이 5400mm 정도 되는 그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게 나온다면요 그것도 한번 체험해보고요. 아무튼 전 G90 시승하면서 오너드립은 이렇게 언제 찍나 했었어요. 아,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네요. 시트도 편안하니까 이번에 내리기 싫어지네요. 자,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